안녕하세요. 공부신앙의 김민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삼재팔란이라고, 삼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인생을 살면서 기륭화복이라는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재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매년 9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게 삼재이기 때문에, 자, 이제 삼재 들으신 분들. 삼재는 꼭 그에 겪는다고 삼재만 되는 건 아니에요. 악삼재도 들어보셨고 복삼재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복삼재는 극히 드물죠. 있어도 안 막혀도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삼재 때 모든 걸 겪고 금전의 풍파도 있을 것이고 또 뜻하지 않은 일도 많이 발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삼재라는 게 참 무서워요, 살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삼재 아홉수에 계신 분들, 자, 간단하게만 지키고 넘어가셔도 조금 많은 도움이 되자 싶어서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삼재라는 것은 천사, 지살, 인살이에요. 천신에서 도와야 되고 땅에서도 도와야 되고, 또 사람이 살면서 나 혼자 살 수가 없고 다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인간에서도 많이 도와야지 이 삶이 잘 편안하게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갈 거예요. 자, 천살이라는 지살, 인살이 뭔지 모르시죠?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상요. 자, 천살은 천재지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하고 천사지라 하는 거고, 천신에서 도와야 되는데 뜻하지도 않게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거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지진이 나서 참 억울하게 당한 일이죠.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천사에서 많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보면 삼재도 계시고 아홉살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살, 지살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신에서도 도와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셨을 거예요. 지신이란 교통사고, 뭐 객사 죽음 같은 거, 또 이렇게 노상에서 뭐 갑자기 사고가 난다던가 이런 그런 거 갖다가 지살이라고도 하고, 자, 인사는 인간이 서로 더불어가면서 나를 도와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인간들한테 당하고 인간으로 인해서 괜히 뭐 관제도 들어오고 금전의 손해도 보고 이런 거 갖고 인살이라고 합니다. 보통 삼재가 아닌 분들은 이런 인살에서, 이 삼재, 아까 말씀드린 천살, 지살, 인살에서 많이 도움이 돼요. 더불어 살아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이 삼재가 걸렸을 때 이 모든 살이 다 막혀있다는 소리예요. 다 문이 닫힌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삼재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막아줄 수도 없는 거고, 단 힘들게 가는 거 간단하게 본인들이 지키고 갈 수 있게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삼재 때는 사실 미역국도 먹는 거 아닙니다. 삼재 때는 이름 있는 곳도 가시면 안 되고, 또 특히 뭐 상가집은 거짓말, 뭐 부득이한 상황에 가셔야 되겠지만 웬만하면 좀 삼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삼재 때 생일 들어오시는 분들 미역국 끓여드시지 마세요. 이름 있는 거 가지 말라 하셨죠? 자, 생일도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일날 본인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애기들도 삼재가 들면은 집에서 미역국 끓여주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밖에 나와서 외식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고요.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삼재 때 아무래도 모든 일이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답답하고 이런 기운이 몰려올 때, 내가 사는, 내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산다. 부산을 떠나서 서울, 강원도 한 바퀴 돌고 들어오세요. 그럼 나의 모든 기운을 한 번 갔다가 다시 돌고 바꿔오는 기운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번 기운을 바꿔보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삼재에다가 아홉수까지 겹친 분들이 계세요. 그분은 삼재만 갖고 되게 힘드신데 아홉수까지 겹쳤을 때는 꼭 삼재부족 지내시고요. 그리고 삼재풀이라도 간단하게 하시고, 아무튼 간에 그 삼재 해에는 조심조심 넘어가시고요. 그 다니는 단골집이나 아시는 분들, 저기 무속님들 계시면은 항상 부족을 지니시는 게 훨씬 효과를 보실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요 더 유익한 정보 해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